그래서 여기에 채용된 용량은 2600mAh입니다 이어버드도 용량이 뭐 나쁘진 않아요. 40mAh 한 4시간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충전, 크레드를 통해서 충전을 하게 되면 무려 26번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레드만을 활용해서 충전을 해서 이어버드를 사용했다 그러면 총 108시간 정도가 사용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들으면 거의 한 4일 동안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블루투스 5.0 인이어 방식의 무선 이어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품은 에프코 비토닉 E10이라는 제품입니다. 색상은 크게 블랙이랑 화이트가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화이트 색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뜯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에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6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탑재가 되어 있고 더불어서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를 채용해가지고 깨끗한 중고음? 네, 그게 재생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적용시킨 게 하이브리드 타입의 듀얼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조 배터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제품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네, 이렇게 박스를 열면 이렇게 본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레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하단을 추가적으로 열게 되면 네, 여기에는 이렇게 매뉴얼이 있고 이렇게 비닐을 또 뜯게 되면 타입C 형식으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두 쌍의 이어 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네, 꽤 묵직하죠. 이 이어버드 같은 경우는 IPX 5등급의 생활 방수가 네, 어느 정도 지원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이어버드가 각각 멀티캐스트 싱크를 지원해가지고 연결 안정성이 좀 증가되었고 혼잡 지역에서 끊김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라고 하니까 이 제품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참고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의 특징이 하나 더 있다라고 했죠. 대용량 보조 배터리가 네, 이 크레들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 네, 딱 봐도 보조 배터리처럼 생겼죠. 그런데 보조 배터리 치고는 크기가 그렇게 크거나 무겁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을 보시게 되면 여기 타입C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USB 포트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채용된 용량은 2600mAh입니다 거의 일반적인 보조 배터리 용량이죠. 이어버드도 용량이 뭐 나쁘진 않아요. 40mAh 그러다 보니까 사용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돼요. 개별로 사용을 했을 때.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충전, 크레드를 통해서 충전을 하게 되면 무려 26번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레드 자체가 딱 한 번 완충한 상태에서 이 크레드만을 활용해서 충전을 해서 이어버드를 사용했다 그러면 총 108시간 정도가 사용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들으면 거의 한 4일 동안 네,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엄청 큰 용량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역시 오토페어링을 지원을 합니다. 오토페어링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크레들에서 뺐을 때 그때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크레들에 넣게 되면 네,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게 돼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품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전면에 보시면 LED가 이렇게 있죠. 네, 여기에서 충전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생겨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어버드 있는 쪽은 이런 식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열리는 거는 여기까지 열리니까 억지로 쭉 잡아당기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버드를 빼면 네, 안쪽은 이런 모양입니다. 네, 제품을 처음 여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비닐이 붙어 있어요. 스티커가. 이 스티커를 떼면 그때부터 페어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뭐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그러면 저는 이걸 떼서 페어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닐은 이렇게 떼고 나머지 한쪽도 이렇게 뗄 수 있습니다. 비닐을 뗐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크레들에 장착을 시켜줘요. 네, 장착을 시키면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죠. 그럼 이제 페어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던 거니까 여기에서 떼는 순간 이 이어버드에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서 페어링 모드로 바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러면 에코 E10 제품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잡힌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전원에 연결하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빛이 여기에 띠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원이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조작하는 방식은 네, 터치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딱 터치를 하면 뭐 정지나 아니면 재생이나 이런 동작들이 가능하고, 추가 기능들이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여기 동봉되어 있는 매뉴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에 레프트 라이트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착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착용한 모습은 네, 레프트는 이쪽에 끼고 라이트는 이쪽에 낍니다. 일단 이어버드가 되게 가벼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착용했는데 착용한 느낌이 그렇게 안 듭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 네, 반대쪽은 이런 모습. 네, 정면은 네, 이런 느낌이겠죠. 일단은 이어폰을 껴도 그렇게 티가 안 나가지고 네, 그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음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엄청 괜찮은 것도 아니고, 이 제품의 특징 같은 경우는 네, 이겁니다. 네, 보조 배터리. 그래서 보조 배터리가 있으면서 그렇게 성능이 뒤처지지 않는 네, 그런 이어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도 좀 들려드려야겠죠? 그래서 일단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나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마이크가 카메라에다가 외장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막 100% 전달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블루투스를 이제 연결을 끊고 이 아이폰에서 재생되는 것도 한번 같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폰이 이런 느낌으로 네, 들린다라고 했을 때 이 이어폰이 어떻게 들리는지 네, 그런 차이를 한번 듣고 나서 이어폰을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에코 비토닉 E10 네, 이 제품을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역시 이번 제품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다 하나씩 확인하면서 뭐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테스트를 진행해서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